대사 틀린 거 같아요. 이 세상은 온통 하나의 무대. 모든 남녀는 한나 배우에 불과하지. 단지 등장했다가 퇴장할 따름이야. 인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대. 강자 앞에서 꼬리 내리는 인간. 꼬리가 잘린 후에야 뒤늦게 부랴부랴 애쓰는 인간이 있대. 우리 고경수 경사는 어느 쪽인가? 경찰 보니까 무섭지? 잡아갈까봐. 뭘 원하냐고? 그렇지. 야, 네가 여태까지 했던 말 중에 제일 현명하고 똑똑한 말이다. 내가 원하는 거 간단해. 이광민이가 좋아. 우리 중에 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놈 너밖에 없잖아. 그렇게 좋아하던 음악 하면서 사니까 행복하냐고. 제가 찾고 있는 건 사람인데요. 저랑 같은 언어를 쓰고 말하는 사람. 그리고 버림받은 적 없고 또 소외되더라도 따지지 않고 평범하게 사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. 그래서요? 제가 누군데요? 내 얘기 똑바로 들어.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. 상대방 기분 맞춰주다 보면 우리가 일을 못한다고. 알았어요? 유럽에서 마지막 밤에 내가 누굴 만났다? 근데 애가 보티첼레 천사 같아. 다 잘 된다고 말해주는. 기차 안에서 얘 옆에 이상한 커플이 막 싸우는 거야. 그래서 자리 옮겨야 됐어. 근데 내 옆에 앉은 거지.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지. 처음에는 얘가 날 별로 안 좋아했어. 내가 엄청 똑똑하고 아주 열정적이고 아름다워. 아니, 사람들 헤어지면 막 울고불고 그러잖아요. 아니, 근데 드라마에서나 그러지 실제로 누가 그러냐고. 언뜻 내가 헤어져보니까 알겠던데? 그래, 이런 게 사는 거구나. 이런 게 해방감이구나. 예! 나 이제 해방이야! 난 자유인이야! 내 봐라. 이제 난 어디로 가야 하지? 아, 운명이야. 내 봐라. 이제 너는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느냐? 신이시여, 이제 모든 것은 이루어졌고 모든 고통은 내 눈앞에 와 있습니다. 당신의 바람대로 당신의 덫에 걸려 고통받는 모습을 보셨으니 이제 만족하십니까?